탑의 가고일은 두 마리가 나왔었고, 그리고 여기에서 뛰어내리면 템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, 저쪽에. 뭐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. 두 마리가 나왔었는데 둘을 동시에 상대하면 빡세서 한 마리 먼저 조져놓고 나머지 한 마리 상대하는 게 편했던 것 같거든요? 제 기억엔. 어씨. 죽어 임마. 알데리에 가보. 지금 거보다 좋을까요? 오, 좋긴 좋아. 중량이 많이 적이 돼서 그렇지 좋긴 좋아요. 근데 저 어차피 지금 부르기 속도가 느림, 아니 느림 아니고 보통 단계라 차이 없어요. 잠깐만. 아, 이거 너무 가리는데? 모니터. 이러면 좀 괜찮나? 아니야. 아, 니네 또 왔지?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는 애들. 아, 내가 먼저 친것 같은데. 됐어. 뭐 아직 더 있어? 벌써 발소리 들었는데? 맞아. 발들의 다리가 뭐? 오. 야야야, 못 뛴다 못 뛴다. 역시 발소리. 이리에서 이 게임 할 때는 사프를 잘해야 돼요. 너무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. 공타신가? 공탑으로 가는 길이 여기였나? 비겁한 놈을 주의. 예, 인간이에요. Could you help me? As you can see, I am stuck without recourse. 얘 풀어주면 얘가 배신 때렸던 것 같은데? 아닌가? Please. Well. 일단 열어줘봐. Thank you. I truly. 지금 해. 잡기 헤딩. 자세가 무너졌었나? 방금? 꺼져. 얘 나쁜 놈이었던 것 같단 말이야. 죽여요 그냥 이렇게. 총에 와 가오의 반지. 저거 좋은 반지 아니었나? 해지하면 파괴되는 거. 이거 한번 쓰면 그래서 못 봤는데 저거. 맞아, 총의 반지 저거 좋아. 초반에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. 아하, 써야죠.
왔다. 그래서 제가 전에 다크소울 원할 때 게임 끝까지, 아 뭐냐, 게임 끝까지 못 했으니까 끝까지란 말은 좀 이상하다. 게임을 진행하는 내내 저 반지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저거랑 하벨. 그래서 그 사공왕 잡으러 갈 때 하벨 벗느라 미치는 줄 알았죠. 응? 이건 안 벗어져? 특이한 문이네.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서 레벨업하고 오면 좋긴 좋겠지만 그럼 또 지루하고 길고 짜증나고 여기 있는 놈들 다시 잡아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패스. 아 저쪽 먼저 가야 되겠다. 적금이다 적금. 방금 전에 있었던, 아 그 갔었던 그 사다리방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종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NPC가 한 마리 생길 거예요. 제 기억엔, 제 기억이 맞다면, 틀리지 않았다면. 그 양반이 뭐 제가 죽였던 NPC들 그거를 뭐 속죄하는 뭐 무효화 시켜주는 그런 놈이었던 것 같은데 소울을 바쳐서. 어쨌든 지금은 없으니까 제할 거 아니고요. 나 잠깐만, 쇠덩 있나? 이거 레벨업하고 오면 좋을 텐데. 아 레벨업이래, 강화하고 오면 좋을 텐데. 아 쇠덩이 아니라 그 변질시켜야 되던가 막 그거였죠. 지금 못하지? 5강이 최대다 현재는. 네 여기가 맞을 거예요. 이거 좀 빡셌는데. 얘네를 두 마리 동시 상대하는데 한 마리 피가 반 이상 남았을 때 그때부터 헬 시작이었던 것 같아. 저 위에 두 놈 저거. 얘네가 벼락 별이 무기였나? 저게? 감전 속성? 얘네 잡으면 가고일의 도끼인가 그런 무기였던 것 같아. 제가 다크소울 1편 할 때 소머리 데몬이랑 사냥머리 데몬까지 걔네들은 별거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이 얘네들한테 겁나 고전했었어요. 종회가 군. 아 이거 꼬리 잘라야 되는 거였다. 어 잘랐다. 가고이래 미국 잘라야 되는 거였다. 아니 좀 대더럽게 구네. 아니 야 맞지래. 아 두 마리 나왔다. 아 조졌다. 아 잠깐만 잠깐만 제발 좀 마시자. 아니 나도 좀 찬스를 줘봐. 아 아 죽는다. 아 이거 빨리 잡아야 돼. 아 몰라 몰라. 아
이렇게 수세에 몰리면 답이 없었어요. 아, 벼락 송진 바를까? 어, 여기가 아니었나? 아, 잡놈들 저거 진짜. 하여간 치사해. 어떻게 2대1로 싸울 수가 있죠? 왜 뛰어내려? 뛰어내리면 거기 가지 않나? 망자의 마을인가? 안으로도 지하인가? 거기 갔던 것 같은데. 저기 템 있는 것 같은데? 아, 잘못 봤네. 아, 우리 집에 외환이 또 찍어야 돼. 그냥 뛸까? 쟤네가 나를 쫓아오는 시간보다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. 됐다. 이게 폭딜의 결과입니다. 될 거 아니죠? 한번 죽어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. 나이스! 아, 별 거 아니야, 역시. 이트, 이트. 그래, 답은 양손잡기다. 그죠? 좋았다, 좋았다. 너무 좋았다. 소울 1만. 아, 레벨업 3이네, 그래봤자. 역시 바스타드 소드 5강까지 한 거는 좋은 선택이었어요. 공속이 너무 느린 게 단점이긴 하지만 뭐 그게 대검의 매력이지. 그죠? 여기 뭐 있었나? 내가 여기로 들어왔나? 뭐지? 죄송합니다. 길치 역겹죠? 시작부터. 가서 종을 울려주시고, 종을 아마 총 두 개 울려야 될 거예요. 하나는 지하에 있고, 하나는 여기 종탑에 있고. 그래서 두 번째 종 울리는 건 꽤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. 망자의 마을 지나서 있었던가? 종! 각성의 종, 불사의 교회. 프라그 소굴 맞네. 프라그 소굴. 프라그 소굴이 거미 인간인가 개였고. 한참 남았어요. 이제 두 번째 종 올리기까지. 내려가서 하층으로 진행할게요. 레벨업하고 하층 가고. 오, 야, 너 뭐야? 오씨, 공격 버튼 누를 뻔했네. 하림의 오즈왈드? 아, 여기 있었구나. 면죄 그게. 아, 피해자의 죄를 고발? 잠깐만, 이게 소울 날리고 가는 거 아니었나?
두 개 사볼까요? 금광고 에르카의 탈리스만 피를 베어본 반지 목을 베어본 반지 생애 반지 11,500서울이야? 이거만장 제스처 좋네. 나 간다. 면제 안 해도 돼요. 쟤 죽이면 어떻게 되지? 궁금하네. 야 잠깐만. 야 니들 거기서 기다리면 어떡해. 어 완전 극혐이네. 바퀴벌레야? 아씨 놀래라. 얘도 옹기종기 모여있어준 덕분에 쉽게 잡았어요. 자 하층으로 가려면 아까 거기로 다시 나가면 되는거지. 용이 있던 곳. 그러면 가기 전에 대장장이한테 한번 가볼까요? 비밀의 숲 비슷한 곳 안쪽으로 들어가면 월광나비인가 그거랑 뭐 이상한 아 그 시프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있더라. 어쨌든 저는 지금 하층 갈 거니까 하층 먼저 뒤지고 강화한다. 아 강화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 가고일의 미보도 좋단 말이에요. 자 그래서 예전에 다크소울 1할 때 가고일의 미보를 강화해서 썼었어요. 이것도 썼었어. 이거랑 스피어 하 가고일의 미보라. 일단 쓰기석 그게 얼마 없으니까 너 두고 보고. 이 게임에서 참 의미 없는 것 중 하나가 전 저거라고 생각해요. 방어구 강화 정말 딱히 쓸데가 없어. 그래서 강화 더 해봤죠. 나침 아 무기 진화하고 싶은데 글씨 어디서 먹더라? 자자 어쨌든 하층으로 가려면 아까 용 거기 근처로 가야되고 용 거기 근처로 가려면 불사의 교구 이쪽이 좀 더 가는 루트가 짧죠? 일단 그쪽으로 갈게요. 레벨은 뭐 거의 가서지 뭐. 아 생각을 잘못했다. 다시 생각해보니까 4층을 먼저 뒤지고 여기 오는 게 나았겠네요.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바로 숲으로 들어가면 되잖아. 네. 풀어. 나이스. 다들 풀어. 네. 어? 요런 길도 있었나? 이건 뭐지?
아, 여기로 올라오는 길이지? 아. 그 아래도 봤던데. 맞아. 어우, 세게 삭삭편 좋아. 좋아, 좋아. 응, 꺼져. 해. 너도 돼. 자, 아, 요문 어떻게 열자? 아, 저 반대편으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. 잘 모르겠네요. 어떻게 반대편으로 나오지? 흑기사 있던 곳? 여기서 뛰어내려서? 아닌데. 뛰어내리면 100% 죽어. 아, 씨. 잠시만요. 교구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볼게요. 여기 올라갑시다. 쇼컷을 열어놔야 앞으로 편하니까.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네. 반대편에서 오는 건데. 저쪽으로 가면 성. 동이 있는 곳. 저쪽으로 가면. 저쪽 거기 아닌가? 숲 있는 곳? 헷갈리네요. 아니, 저는 이 게임을 막 고인물처럼 여러 번 깨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헷갈릴 것 같... 헷갈리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, 제가. 심지어 워낙 길치기도 하고. 어, 세게 삭박해요, 개꿀. 어디로 가야 되더라? 여긴가? 됐어.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올린 것 같다. 물론 총의 반지를 낀 기준이지만. 여기서 이제 하층까지 달려볼게요.